안녕하세요. 찹쌀여우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혹시 출근하시면서 하늘 좀 보셨나요? 하늘이 정말 파랗고 구름이 조금 있지만 너무 예쁘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늘 쳐다보면서 아주 마음이 왠지 모르게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오늘은 찹쌀여우가 뉴스를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축구는 솔직히 잘 몰라요. 모르지만 이 선수가 아,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읽어볼 뉴스는 역시 손, 대문짝만한 독사진 실렸다. 새삼 느끼는 손흥민의 입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 캐나다, 멕시코, 미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3차전에서 태국과 맞대결을 펼친다. 논란이 많았던 2023년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을 뒤로 하고 수개월 만에 대표팀이 다시 모였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유럽파 선수들은 소속팀을 떠나 한국에 돌아왔다. 토트넘은 20일 구단 공식 SNS에 국제 경기가 곧 시작된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선수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라. 라는 멘트와 함께 A매치를 뛰는 선수들의 사진을 게시했다. 태국전을 치르는 주장 손흥민을 비롯하여 시알리송, 데안, 쿨루셉스키, 제임스 매디슨 등 많은 선수들이 조국을 위해 뛸 예정이다. 역시나 손흥민은 일면이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단독으로 실어 게시했다. A매치 죄송해요. 123경기 44골이라는 기록도 첨부했다. 다른 선수들 4명이 한 장에 나눠서 실린 것과 대조적이다. 손흥민의 입지를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와, 보니까 선수들이 많은데 다한 장면에 작게 사진들이 나눠져서 실려 있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만 대문짝만하게 진짜 한 면을 다 차지했습니다. 역시 멋져요. 손흥민은 명실상부 토트넘의 레전드다. 손흥민은 2015, 16 시즌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합류하며 프리미어 리그에 입성했다. 이적 첫해 리그 4골 1도움으로 주춤했지만 이는 적응기에 불과했다. 불과 한 시즌 만에 손흥민은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다음 시즌 리그 14골 8도움으로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에도 손흥민은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매 시즌마다 리그 10골 이상을 꾸준히 넣어주었다. 2018, 19 시즌에는 시즌 20골 고지를 점하며 토트넘의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진출도 이끌었다.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선발로 나서는 손흥민의 모습은 아직도 국내 축구 팬들의 뇌리에 생생히 박혀 있다. 2020년에는 번리전 70m 드리블 골로 가장 아름다운 골에 주어지는 푸스카스 상도 수상했다. 득점왕까지 해냈다. 손흥민은 2021-22 시즌 23골, 9도움으로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득점 1위로 시즌을 마쳤다. 시즌 초반에는 다소 부진했지만 시즌 막바지 몰아넣기로 살라와의 격차를 단숨에 좁혔고 최종전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장렬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시즌에는 주장의 중책을 맡았다. 해리케인이 떠난 후 공석이 된 주장자리에 올랐다. 엔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손흥민을 신뢰했고 아니나 다를까 손흥민은 이에 보답했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토트넘 선수들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다. 네, 역시 멋진 선수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선수 처음에 봤을 때 되게 굉장히 어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나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는데 얼굴이 귀염귀염한 진짜 우리 동네에 짱구 역할하는 개구쟁이 같은 느낌의 선수예요. 앞으로 남은 뭐 기간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지금처럼 똑같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다치지 마시고 항상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당신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찹쌀여우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